자, 전체 집합은 2에서부터 12까지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데, 이 중에서 선택한 3개의 원소가 크기 순위 1, 2, 3 이런 형태일 때, A2를 2배하면 A1 더하기 A3다. 등차 수열을 이루는 형태, 이거 물어보는 거죠. 이 힌트는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니까요. 자, 그러면 이 중에서 등차 수열이 수가 뭐 홀수까지 다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나열, 대입법적인 등차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봅시다. 그렇다면 공차로 좀 구별을 해볼까요? 공차가 2가 된다라는 경우는 어떻게? 그렇다면 순서상으로 봅시다. 제일 작은 것부터. 2, 4, 6 이게 가능할 테고, 밑으로 적을까요? 그 다음에 4, 6, 8도 될 테고요. 6, 8, 10될 테고. 8, 10, 10이 될 테고. 이렇게 생각해보면 크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겠죠. 그 다음에 공차가 4가 되는 경우, 2부터 시작하면 2, 6, 10, 그 다음에 4, 8, 12, 그 다음에 공차가 다른 거, 6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죠. 범위를 넘어갈 테니까. 그래서 대입에서 적어보니까 6가지가 나옵니다. 그래서 4번에는 2번, 6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.